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만 크게 되면 반드시 교육 주도권은 제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요? 그게 가능할까? 아니, 못 믿는 거예요. 아니, 너무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이 현실에 좀 전 줄여주고 싶어요. 아, 오히려 네. 교육을 많이 안 시키려고? 네, 어렸을 때 어느 학원도 못 가보고 자랐거든요. 근데 그래도 얼마든지. 그 최고 의대 갔다 이거죠? 아니. 육사학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. 시간 10분을 활용해서 그 시간만 공부를 했대요. 그리고는 대전의 탑이었대요. 육사 수석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다 하고 나와서 서울대 불문과를 들어갔죠. 그리고는 저렇게 잘난 척. 그러니까 제 지론은 그겁니다. 공부는 맞아요. 시켜서 그럼 할 놈은 안 시켜도 하고요. 그러면 네. 시켜서 안 될 놈은 에,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니?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, 그러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보통 일반 분들은